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것을 소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결코 흠없고 깨끗한 형태는 아닙니다. 새로운 것에도 결함과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율법적인 유대교를 대신했지만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것도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개혁 작업은 우리가 더 이상 현재의 모습에 압도되어 감탄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묵상. 새로운 것에 과거의 결함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과거의 것보다 현실과의 관련성이 더욱 큽니다.